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먼저 좀 드리면, 단 음식이 아닌 것들 중에 편의점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다 쓸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식입니다. 빠라바람빵. 저는 일본 편의점에서 이거밖에 안 먹거든요? 일본 편의점에서 제가 유일하게 먹는 안주예요. 오늘 리뷰하는 솔직히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안 먹어본 것도 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땅콩이랑 여기 보면 이게 감씨 과자라고 해서 감 먹으면 여러분 그 씨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감씨인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나마비루랑 먹으면 진짜 무슨 병 걸린 것처럼 들어갑니다. 술을 부른다고 하면 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마술도 가능해요. 바로 이거죠. 바라밤바라밤. 이게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사 과자 마냥 이거 가능. 이렇게 붙여놓고. 어떤 맛이냐면 진짜 술안주예요. 진짜. 어? 그왜 있잖아. 우리 가끔 보면 야, 진짜 이 아저씨는 술이 없으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아저씨들이 먹을 것 같은 진짜 십상남자 냄새 나는 맛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그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요즘 가끔 팔더라고. 그 어디야? 그 세계의 과자 무슨 그런 데서도 가끔 파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먹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 나마비루랑 같이 드시면 저는 이걸 편의점에서는 일단 제일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먹어봤던 거, 이 패밀리마트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 환상이 있었거든? 그 무슨 일본 드라마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꼭 이제 이렇게 주인공의 엄마랑 같이 이제 히로인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정육점 앞에서 꼭, 어? 우리 그렇게 먹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옴뇸뇸거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남자친구랑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로맨스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로맨스는 기억에 잘안 남고 고로케가 머리에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 고로케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더라고. 일본 오면 꼭 진짜 지나가다가 거기 팔거나 이러면 아 이거 진짜 존나 맛있겠구나, 꼭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둘다 먹어봤거든요. 일단 고로케는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저녁 때 또시 형이랑 어? 편의점에도 고로케 파네요라고 얘기했더니 또시 형이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더니 편의점에 파는 고로케를 안 먹어본 자 입도 돌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소스를 줘요. 어제 소스를 안 쳐서 먹었거든? 근데 안 쳐서 먹어도 존나 맛있다. 아니 어제 먹은 건 맛있었는데 이건 씨발 왜 이러냐? 어우 젖 같은데? 못 먹겠는데? 어제 건 분명히 맛있었는데 이 씨발 이거 왜 이러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고로케 사실 때 감자 고로케로 사세요. 이게 감자거든? 이게 돼지고기인 것 같고? 근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미니스탑 같은 데서 숙성돼가지고 마지막에 먹는 그, 씨발 이건 웬 고로케를 숙성을 했냐? 아우, 감자 고로케를 먹어야 돼. 감자 고로케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먹는 해시 브라운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딱 그거 상호호환이에요. 어제 먹고 먹어서 그런가? 근데 별로 감동이 없네, 씨발. 어제는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어제는 먹었을 때 진짜 막 귀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그러더 막. 그다음 이것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만두입니다. 근데 약간 왕만두, 니꼬만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냐? 확실히 세븐일레븐 게 제일 맛있네. 패밀리마트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없어진 이유가 있다. 맛이 없네, 씨발. 이거 그렇게 다 숙성이 돼 있냐, 얘네는. 아, 씨발. 와, 씨, 진짜. 근데 여러분 맛있습니다. 세븐일레븐 건 존나 맛있었어요. 내가 어제 먹어봤거든? 맹세코 맛있었어요. 전 진짜 버려야 되겠다. 아, 씨. 그리고 요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것들. 낫또입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줬던 낫또 데스. 우리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라면에 그렇게 많이 넣어 먹는다더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뭐다 이거 넣어서 먹더라고. 밥에도 넣어 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김밥도 이거 들어간 것만 먹고. 호우.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서 여러분들 이거 제걸 리뷰 영상에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렸듯이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좀 사온 거라 가지고 낫또 먹고 이 족같은 새끼 때문에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진짜 이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세개다 먹을 것 같아. 이거는 세개다 먹을 거예요.
저녁에 이건 술안주로 그냥 3개 먹으면 되겠다. 와 진짜 맛있구나. 이건 그냥 여러분 못 먹는 사람도 먹을 만한데? 아니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셔서 우리 집도 풀무원과 가끔 사다 먹거든? 근데 완전히 달라. 이거 맛있는데? 이거 딱 그 맛이에요. 최근에 다이어트 한다고 깝치면서 서브웨이에서 샐러드 시켜 먹었을 때 와 진짜 다이어트가 야채랑 하는 전쟁이구나. 이게 진짜 야채만 먹는 게 엄청나게 힘들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나 또 이 맛으로 한국에 팔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아침마다 솔직히 그냥 하나씩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도 들었는데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고 되게 좋다 그랬거든.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와 세상에. 이건 옆에 두고 먹겠습니다. 와. 그 다음에 우메보시. 원래 이게 여러 개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벤또라 그래서 그 약간 도시락 같은 거 중간에다가 빨간색 뭐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일본 갔다가 사오셔가지고 첫입 딱 먹어보고 바로 그냥 식탁에다가 엄마한테 존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씹자마자 그냥 아 이게 몸에서 그냥 바로 백업이 되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그럼 먹어볼게요. 이게 매실 장아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필터링이 지금 없이 나갔는데 리뷰는 원래 솔직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약간 매실주 담그고 나서 밑에 남은 찌꺼기 느낌 있잖아. 나 그 느낌이네. 어릴 때 김준표가 맞았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한데. 와 그 다음에 사온 게 삼각형 세트.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이게 그 준영이라고 일본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야, 그 편의점에서 딱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래 그랬더니 걔는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계란 샌드위치 같은 거 같은데 먹을게요. 저거 무슨 맛인지 알거든? 그 왜 라면을 여러 명이서 같이 끓여 먹을 때 끓이는 사람이 존나 집중하고 신경을 써서 수란같이 그 라면 끓일 때 진짜 맛있게 그 끓여놓은 그 계란 있죠. 입에 딱 넣고 악 깨물었을 때 그 노른자 탁 터지는 그 맛 있잖아. 노른자 안에가 약간 덜 익어가지고 그 노른자 싹 입에 스며드는 그 맛이에요. 존나 그 맛이야 이거 계란 샌드위치가. 근데 두 입은 못 먹겠어. 근데 계란을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저거는 괜찮다. 진짜 괜찮은 맛일 수 있겠다. 엄청 좋아할 만하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1티어는 뭐다? 낫또다. 존나 맛있다 낫또. 와 그다음 요것도 그 친구 일본 사는 친구가 소개해준 명란 주먹밥이에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이것도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구나. 아니 좀 이게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아 명란 주먹밥도 한 번쯤 먹어볼 만하겠다. 근데 낫또가 더 맛있어. 맛있네.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거를 대량으로 가져가서 사업하면 존나 대박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네. 와